오늘 사역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매우 달라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매우 다른 일을 하였는데 4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였는지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시하는 면을 우리도 함께 중요시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주간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6개월을 유대 지역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한 가정을 방문하시죠. 이 집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우리 다시 한번 38절로 4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집으로 초청한 사람은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예요. 38절에 보시면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있어요. 이런 열정 있는 마르다를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지 않고 해내는 그런 활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고요. 마르다의 초청으로 마르다의 집에 이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때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 마지막 사역을 지나면 자신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이 계시는 동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무엇을 할까요? 40절에 보시면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왜 준비하는 일이 많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이유가 음식 하나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준비한다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예수님이 뭐를 하고 계시는지 막 그런 거 신경 쓸 일도 없이 그냥 바빴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이 각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뚝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어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말해서 명령 좀 해주세요. 나일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은 동생이 참 나쁘다. 어째서 언니가 그렇게 해서 애쓰고 일하는데 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째서 저는 가만히 손 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예,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이렇게 두 번 거듭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두 번 거듭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마르다에게 간곡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점을 보면은 누구를 칭찬했죠?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르다가 부탁했잖아요. 저 동생 나하고 같이 좀 일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창만한다고 애쓰는 마르다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가 옳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식사 준비를 하고 누구를 대접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지나가시는 분 일로 오세요. 제가 대접하는 한 끼 드세요. 할 정도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남다른 분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사랑과 열정과 관심을 알면서도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사랑과 열정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마르다에게 부족했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남다른 마르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마르다가 한 이야기를 보았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불평이 있었어요. 어떤 불평이 있었습니까? 예, 준비하는 것이 많아서 40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하면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불평을 하냐? 왜 나만 이렇게 바빠야 됩니까? 그죠? 내 동생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손 딱 잡고 앉아 있는데 왜 쟤는 하지 않고 나만 합니까? 하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상황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애찬팀, 배식팀, 안내팀, 예전, 예후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누가 아침 그 일찍 와서 누가 봉사하는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6시 지나서 일어나서 애찬하죠, 배식하죠. 8시 전에 그냥 와서 안내하시면서 2시간 이상 서 계시면서 그 모든 봉사를 하시면서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는 이분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 불평하지 않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뭐 좀 드릴 것이 없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몸이 부서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남다른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봉사하면서 야, 누구는 한다. 누구는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손가락 하나 꼼짝 않는다. 예,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줬는데 저 사람 돕지 않는다.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봉사하는 동기가 주님 앞에 있지 않죠. 아, 내가 가만히 앉아있자니 사람들 시선이 의식이 돼서 예, 앉아서 먹는다 소리 들을까봐 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동기가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 공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일하다 보니까 분주해져 버렸어요. 주님에게서 마음이 조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된 봉사는 정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참된 봉사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한다 안 한다 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 한다 안 한다 보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이 확신만 있으면 정말 기쁨으로 그 어떤 봉사라도 느끈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사역이 보통이 아니고 정말 분주하고 바쁜 일이 많은데도 기쁨으로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보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주님이 보내신 사역지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 가장 기본 자세.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본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자리 찾을 때 내 중심으로 찾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찾습니까? 내 중심으로 찾는 사람은 내 조건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내 적성 생각하죠. 월급 생각하죠. 일하는 시간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자리를 주신 것인가? 내가 이 일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항상 기쁨으로 불평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조건 따지고 내 입장 따지면은요, 내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좋은데 다른 사람 적게 일하고 나보다 더 많이 벌면 갑자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사는 태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마르다는 보시면은 자신의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자, 마르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게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마르다가 예수님 말을 뚝 끊고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나 혼자 식사 준비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습니까? 나와서 도와주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너무 무례하죠. 이 사람 왜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평이 생기니까. 왜 그렇죠? 자기 입장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도록 예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음식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는 식사 준비해라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상황이 마르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 마리아 일 좀 같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 생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피조물인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상황을 바꾸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대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태도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요. 자,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한다고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있고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몸만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관점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화를 내죠. 예수님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줘요? 예수님 왜 나 안 도와줘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조성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그런 태도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식사 준비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피조물인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 위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습관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부탁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런 간절한 부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른 사람 저렇게 있는 거 안 되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이 자세하고 내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하는 자세는 자세와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자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뭐를 중요시하는지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우리를 굴복하고 그 뜻에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에는 관심 없고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하는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요. 뭐 그리 여러 가지 일로 바쁘냐? 한 가지만 해라. 그것은 내 말과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생각에는 관심도 없는 마르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꾸중하시고 예수님 생각에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는 칭찬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예, 잘 따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 마르다와 같이 몸만 놓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 서서 뭘 하고 아무 예수님에 대한 예, 공경하는 마음 없이 내 생각대로 몸만 분주하게 하는 예, 분주한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봉사는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긴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대로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예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시는 우리 사역반 제자 여러분들은 사역반 수업하면서 내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학습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사역반이 끝났을 때 세상에 나갔어도요. 이 훈련하는 이 과정을 연결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세요.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내 하는 방식을 고집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굴복해서 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 무엇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기회도 얼마 없으리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이 마리아는 눈치를 채고 그 발치에 앉아서 먹는 것보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가면은요, 저는 이제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라도 한 잔 더 내고 싶고 그냥 과일이라도 하나 더 막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막 분주하게 하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 아, 난 저거 안 먹어도 되는데 저 차를 안 마셔도 되는데 좀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가만히 앉아서 나 좀 얼굴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아주 이전에는요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짜여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중국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냥 이제 앉으라 하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여기 앉으세요 하면 앉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얼른 받더라고요. 근데 예배 도중인데 전화가 오니까 나 지금 예배 중인데 하고 이제 전화를 받으세요. 그런데 꼭 받아야 되는 전화였던 것 같아요. 맨 앞에 앉아 계시면서 나가시는데 전부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서서 서서 가로질러서 저 문까지 크게 전화를 하면서 그래 나 지금 이러니까 시선이 어떻게 돼요? 설교하는 걸 방해하는데 이분이 그런지 모르고 그래 하면서 막 아주 자신 있게 끝까지 저희까지 나가시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 방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러고요. 어디 가면은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예배 드릴 생각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그런 분들 좀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예배 분위기를 제가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1부 예배도 없었어요. 우리가 2부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관여하다가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예배 잘 드리게 하려다가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도 그냥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봉사도 안 드리잖아요. 왜냐면은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알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분들이 봉사를 하시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셔야지 집사 직분을 드리고 집사 직분이 있어야지 교장을 하고 뭘 하고 그렇게 직분자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주님 앞에 제대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중시하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들은 마리아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아주 헌신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제 엿새 전에 일주일 전인가 그 정도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잔치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마르다, 나사로와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아주 귀한 것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저 나드 한 근은 우리 근로자들이 1년 수입이에요. 1년 쉬지 않고 일한 그 몇천만 원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 부어드릴까요? 아, 이제 예수님이 장사될지 여기에 대한 개념은 없어도 그냥 가장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죠. 헌신이죠.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유다가 예, 이제 막 뭐라고 그래. 이 아까운 거를 왜 가난한 사람을 주지? 왜 쓸데없이 부어서 없애버리면 어떡하느냐?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아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오래 있지 못하니 내 장사를 위해 예배한 것이니 이 일을 오래 기념하여 알리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리아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기쁨으로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바른 관계를 가진 분만이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렇게 불평을 낳고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특별한 시간 기도하시고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는지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어디에 있는지 늘 신경 써서 집중해서 살펴보며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봉사해서 야단맞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든 예, 바르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꾸짖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반을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